5월 9일 월요일 뉴스 단어장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이칠 권리에 대한 법제화에 앞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표현의 자유, 알 권리, 기억할 권리가 침해된다면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사진 언제 올렸지? 빨리 삭제해야겠다. 이칠 권리는 자신이 인터넷상으로 올린 글을 삭제하거나 검색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가 구글에 내린 판결에서 나온 용어인데요. 당시 스페인의 변호사 곤잘레스는 구글의 링크가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사법재판소는 구글에게 관련 링크를 삭제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칠 권리에 대한 정당성과 중요성을 고려한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 단어장 마치겠습니다.